맛있어서 아껴두었던 너의 달콤한 기억들. 오늘도 뭘 먹을지 고민을 하는 당신을 위한 방송 조치원의 맛집 소개를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숨겨두었던 너의 무관심한 그 표정들 이제 더 이상 괴롭지 않은. 안녕하세요 화구 여러분. 벌써 개학한 지가 2주가 거의 다 지났어요. 수강 정정도 끝났는데 시간표는 잘 짜셨나요? 이번에 강사법 개정 때문에 교양이 반 넘게 사라져서 시간표 짜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금공강을 사수하려고 아잉을 빼버렸어요. 계절학계에 들어야 하지만 뭐 금공강을 지켰으니 그걸로 만족합니다. 1학년 때는 과기대라 시간표가 정해져서 나와 금공강은 꿈에도 못 꿨는데 금공강이라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뭐 시간표 망하신 분들은 힘내세요. 교수님이 학점을 잘 주실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한 학기 열심히 살아야죠. 정 안 되면 우리에게는 최우수단인 재수강이 있잖아요. 시작부터 너무 우울한 이야기를 했나요? 그럼 분위기도 바꿀 겸 노래 듣고 와서 본격적인 맛집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No More Words' 듣고 왔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노래 같지 않으신가요? 국내에서도 완전 인기 많았던 일본 애니메이션인 이누야샤의 OST입니다. 아, 덕후라고 하지 마세요. 원래 포뇨 OST를 틀어드리려고 했는데 지브리 노래는 저작권이 무서워서 갑자기 웬 일본 노래냐고요? 그건 바로 이번 화의 주제가 일식이기 때문이죠. 이 주제를 고르면서 일식집이 학교 주변에 많이 있을까? 하고 많이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일식집이 많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학교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봐도 일식집은 다 학교 근처에 많다고 하더라고요. 하, 마라샹궈 먹고 싶은데 일식집만 많고 중국집은 왜 다 짜장면만 파는 걸까요? 뭐 그래도 일식도 맛있으니까 맛집 소개를 슬슬 시작해볼까요?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맛집은 간편하게 주문이 가능한 마루회덮밥입니다. 여기 메뉴가 너무 많아서 아직 다 먹어보지는 못했는데 먹어본 것 위주로 설명해드릴게요. 일단 가게 이름에서 나와있듯이 회덮밥 종류가 있어요. 회덮밥, 참치회덮밥, 농어회덮밥, 연어회덮밥 등등 다 말해드리기가 힘들 정도로 정말 정말 많아요. 먹을 때는 맨날 회덮밥이랑 연어회덮밥만 먹었는데 이렇게 많은지 미처 몰랐네요. 뭐 위에 올라가는 재료가 다를 뿐 채소 같은 건 다 똑같이 들어가니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배추, 양상추, 봄나물, 김이 밥 위에 올라오고 초고추장과 우동 국물이 같이 와요. 위에 올라가는 야채들 맛이 그렇게 쌉쌀한 편이 아니어서 야채 특유의 쓴맛 싫어하는 사람들도 큰 부담 없이 먹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 학기보다 회의 양이 적어진 듯한 기분이 든다는 느낌적인 느낌? 약간 아쉽습니다. 다음에는 덮밥류가 있는데 하나도 안 먹어봐서 패스할게요. 학교 옆에 한솥이 있어서 굳이 여기서 시켜 먹을 생각도 못했고 학교에서 몇 개나 먹는다고 다 먹어보겠습니까? 저도 다 먹어보고 리뷰를 해드리고 싶지만 다른 맛집도 가봐야 하기 때문에 소개를 못해드리는 메뉴가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실 거죠? 돈까스와 나머지 메뉴에서는 먹어본 것만 리뷰해드릴게요. 우선 돈까스. 학교 주변에서 다음 방송에 소개될 맛집까지 걸어가기가 너무 귀찮아서 시켜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새우튀김도 한 개 넣어주시고 어떻게 튀겼는지는 몰라도 완전 바삭바삭했어요. 거기다가 20분쯤 있다가 먹었는데도 눅눅해지지 않아서 신기했답니다. 소스는 돈가스 소스가 아니라 마요네즈 비슷한 소스에 머스타드 소스가 뿌려져서 오는데 돈가스에 상당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약간 아쉬운 점은 고기가 조금 얇고 튀김옷이 조금 두꺼워요. 그래도 밥이랑 샐러드를 줘서 돈이 아깝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동은 그냥 그랬어요. 따뜻하게 와서 좋기는 한데 좀 먹으면 질리는 맛? 처음에 딱 먹으면 맛있는데 점점 스트릿한 맛? 조금 시큼한 맛이 나요. 뭐 회덮밥을 시키며 2,500원으로 작은 사이즈의 우동을 시켜 먹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4,500원 주고 그냥 시켜 먹는 건 딱히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아 그리고 감자말이 새우튀김이 괜찮다고 해서 먹어보려고 했는데 실수로 코코넛 새우튀김을 시키는 바람에 코코넛 새우튀김의 맛을 설명해 드릴게요. 새우가 10마리 들어가 있는데 크기가 성인 남자 엄지손가락보다 약간 큰 정도? 먹어보시면 코코넛 향이 확 나서 생생한 코코넛의 맛을 느낄 수 있답니다. 생긴 걸 보니까 튀김옷에 코코넛을 얇게 잘라서 같이 넣은 것 같던데 그것 때문에 향이 풍부한 것 같아요. 향이 풍부한 건 좋은데 튀김은 기름에 튀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기름 냄새랑 코코넛 냄새랑 합쳐져서 느끼한 맛이 살짝 나서 아쉽답니다. 마루회덮밥은 평균적인 가격은 6,000원에서 7,000원 정도 하는데 저를 포함해서 약간 비린내가 나서 아쉽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냄새에 예민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위치는 헐떡고개를 넘어 왼쪽으로 쭉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면 상가 안에 있습니다. 헐떡고개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공공정책관과 석경 사이의 길을 따라 올라가면 ROTC 건물 옆에 있는 계단이랍니다. 내려갈 때는 괜찮은데 다 올라오면 헐떡거리게 돼서 헐떡고개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아는 선배도 막 전역하셔서 이제 헐떡고개쯤은 괜찮지 않을까 하고 그 밑에 자취방을 잡으셨다가 수업 갈 때마다 후회하셨다고 하네요. 참고로 헐떡을 내려가면 신안리라고 부르니 참고하세요. 두 번째 맛집은 산조매입니다. 라멘집인데요. 마루회덮밥과 가게 한 개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조치원역 근처에 하나가 더 있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있는 게 더 맛있어서 신안리에 있는 가게를 기준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라멘은 돼지 사골로 육수를 만든 돈코츠 라멘, 돼지 육수에 미소를 추가한 산조매 라멘, 간장으로 맛을 낸 소유 라멘, 닭육수에 고소한 버터와 소금으로 간을 한 시우버터 라멘, 육수와 면이 따로 나와 면을 찍어 먹는 츠케멘 등이 있습니다. 돈코츠 라멘은 면도 쫄깃쫄깃해서 탄력있고 육수도 꽤 진해서 맛이 있어요. 산조매 라멘은 돈코츠 라멘에 된장을 적절히 잘 조합해서 맛있어요. 근데 살짝 느끼한 기분이 들어서
매운맛을 추가해서 먹는 게 더 맛있어요. 소유라멘은 느끼한 거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담백하고 간장 맛이 적절해서 좋아요. 그리고 시우버터 라멘과 츠케멘은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그랬어요. 시우버터 라멘은 느끼한가? 라는 생각이 들려는 순간 소금의 짠맛이 확 올라와서 버터의 맛이 잘 느껴지지 않았어요. 츠케멘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저는 불호였어요. 원래 츠케멘의 면은 국물에 찍는 순간 국물이 잘 빨아들여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국물 맛이 잘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국물에 레몬이나 라임 같은 게 들어갔는지 신맛이 나는데 그게 조금 그랬어요. 선택할 수 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도 감칠맛이 있어서 국물만 계속 퍼먹었네요. 라멘 말고도 덮밥으로 규동과 매운 부타동이 있습니다. 부동은 흔히 어디서든 먹을 수 있는 규동의 맛? 특별하지는 않지만 맛은 있어요. 근데 저는 부타동이 맛있더라고요. 엄청 맵지도 않고 딱 적당히 식욕을 자극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불맛을 잘 살려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불맛 나는 걸 짱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백종원 선생님도 불맛 나는 거 좋아하시는 거 아시죠? 불맛 짱짱맨이에요. 매운 부타동 꼭 드셔보세요. 이걸 듣고 라멘을 먹을까 덮밥을 먹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트 메뉴가 있어요. 라멘에 3,000원만 추가하면 미니 덮밥을 시켜서 먹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미니 덮밥은 고명이라고 해야 하나요? 어쨌든 위에 올라가는 고기보다 밥이 훨씬 많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뭐 국물에 말아 먹으면 그것도 맛있기는 한데 아쉬운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치명적인 단점은 따로 있어요. 라멘에 차슈가 한 개밖에 안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아니 물론 추가로 시키면 되지만 인간적으로 두 개는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손도 두 개고 발도 두 개고 눈, 귀다두 개인데 왜 차슈는 하나인 겁니까? 아유, 죄송해요. 잠시 흥분했었네요. 오늘따라 제가 맛집을 조금 까는데 이게 다 애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맛있고 다 맛있고 한데 약간 아쉬워서 슬퍼하는 중생의 발악이랍니다. 후하, 진정하고 다음 맛집을 소개해드릴게요. 세 번째 맛집은 유겐샤입니다. 이것도 헐떡을 넘어 횡단보도를 건넌 후 왼쪽으로 가면 있는데요. 여기가 일식집인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회도 팔고 사케동도 팔고 아무튼 일식집이랍니다. 육회 비빔밥, 연어 비빔밥, 사케동을 팔아요. 육회 비빔밥에는 새싹나물과 배, 상추, 깻잎이 들어있고 연어 비빔밥은 육회 비빔밥에서 새싹나물이랑 배가 없는 대신에 무순이 들어있어요. 육회 비빔밥은 맛있는데 육회 양이 조금 적어서 살짝 아쉬워요. 그리고 연어 비빔밥은 연어가 큼직큼직해가지고 씹는 맛도 있고 신선해가지고 비린내도 하나도 안 나요. 두 개가 양념이 다른데 육회 비빔밥 양념이 조금 더 달콤하고 연어 비빔밥 양념은 약간 새콤한 맛입니다. 가격은 8,000원인데 약간 부담이 되기는 해도 전혀 아깝지는 않아요. 사케동은 밥에 미리 양념이 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양념된 밥에 연어를 얹은 후 와사비를 살짝 올려 먹으면 제가 원래 연어를 찾아 먹을 정도로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찾아 먹을 것 같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맛집은 사카모였는데 아쉽게도 소개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제가 진짜 맛있다는 제보를 듣고 일요일부터 어제인 수요일까지 4번이나 갔는데 일요일은 문을 안 열었고 단체 예약이 있어서 못 가보고 주문 밀려서 한참 걸린다고 해서 못 먹고 정말 언젠가는 꼭 먹고야 말 거예요.
해시태그 쿠키자. 야식 뭐 먹지를 시작할 차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야식은 바로 피자입니다. 후. 저번 주에 소개해드린 치킨과 양대 산맥을 이루는 야식이라고 생각해서 이번 주 메뉴로 선정했습니다. 피자는 제가 제일 아니 두 번째로 좋아하는 야식인 만큼 철저히 검증된 맛집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피자 맛집은 대학 피자입니다. 소개를 하기 전 한 가지 유의사항이 있어요. 바로 모든 피자에 파인애플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파인애플이 들어간 피자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랍니다. 제 최애 피자는 크림 고구마 피자예요. 치즈가 엄청 엄청 많은데 그게 치즈랑 섞여가지고 완전 맛있어요. 떠먹는 피자 같다고 할까요? 두 번째 맛집은 카티지 피자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맛있다고 정평이 난 집인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카치지 피자의 매력 포인트는 대학 피자와 마찬가지로 토핑이 정말 많다는 점입니다. 피자를 다 먹으면 중간에 토핑이 남아있을 만큼 토핑이 정말 정말 많습니다. 카치지 피자에서 제 최애 메뉴는 바로 치즈 피자입니다. 치즈 하나만으로도 풍부한 맛을 보여주는 정말 대단한 피자죠. 이 정도면 시그니처 메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맛집은 수피자입니다. 수피자는 제 친구가 추천해준 맛집인데 깔끔하고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메뉴는 고구마 피자가 제일 맛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학교 주변에 피자집은 많지만 소개해드릴 만한 맛집이 많이 없어서 아쉬워요. 다음부터는 조금 더 많은 맛집으로 찾아오도록 노력할게요. 그럼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배고픈 위장을 달래줄 맛집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맛있어서 아껴두었다.
이상으로 조치원의 맛집을 소개합니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기술의 유동원, 진행의 안효원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숨겨두었던 너의